사과를 아삭아삭 베어 먹고 다람쥐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집한 바퀴를 도네요. 집 구경을 시켜주나 봅니다. 잠시 맨손 집들이가 있겠습니다. 쳇바퀴를 타는가 싶더니 화장실을 가는군요. 천재 다람쥐 아닌가요? 밖에서 놀다가도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화장실에 오면 꼭뭘 먹어요. 택배가 와서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잠비가 궁금한지 쳐다보고 갑니다. 동네 한 바퀴 돌다가도 궁금한지 보러 옵니다. 쳐다는 보지만 1층에서 2층이 잘안 보여요. 부르면 오는데요. 먹을 게 아니니까 가버리네요. 담비가 몸 안에서 놀고 있는데요. 포치 구경을 시켜줍니다. 먹을 게 있는지 잠시 수색을 하고 있는 담비입니다. 예전에 쓰던 포치인데요. 쥐가 이렇게 파먹었어요. 다람쥐는 말을 못하니까 새 집을 사달라 표현을 한것 같기도 하고요. 담비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람쥐는 해가 질만 하면 자라갑니다. 저도 다람쥐처럼 몸이 작다면 담요 이불로 만든 따뜻한 집에서 자고 싶네요. 저는 우리 다람쥐가 제일 부럽네요. 걱정도 없어 보이고 먹고 노는 게 다거든요. 그리고 귀엽잖아요. 거기서 잘 거예요? 앉아요? 우리 담비 또 나왔어요.